이번 주 주간 배구에서 선정한 MVP는 놀라울 정도의 괴력을 선보이고 있는 현대캐피탈의 크리스티안 파다르입니다. 현대캐피탈의 6연승을 이끌고 있는 파다르에게 최근 트리플 크라운 제조기 또 서브 왕이라는 수식어가 붙고 있습니다. 그 이유는 기록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. 이번 시즌 남자부에서 나온 트리플 크라운 8개 중에 반을 파다르가 기록 중이고 서브는 세트당 1개에 가까운 놀라운 기록을 만들어가면서 압도적 1위에 올라와 있습니다. 특유의 파워 넘치는 공격을 앞세워 득점 부분 2위, 킥 오픈 공격 성공률도 72% 이상을 기록하면서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. 만 22살이기 때문에 아직도 발전 가능성이 충분히 높고 지치지 않는 체력으로 현대캐피탈이 공격을 책임질 든든한 버팀목으로 되고 있습니다.